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접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4점 접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검증단 고미소 프로입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재방문인데요. 저희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접바둑 노하우를 많이 섭렵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대국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임강혁 도전자입니다. 오늘 이 대국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전날 밤잠을 다 설칠 정도로 설레고 긴장되었다 합니다. 멀리서 온 만큼 꼭 이겨서 돌아가고 싶다는 각오도 남겨주었는데요. 과연 그 각오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4점 접바둑 시작합니다. 고미소 프로 벌써 세 번째 방문 출연인데요. 첫 번째 대국에서는 패배를 했고요. 두 번째 대국에서 만회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뭔가 아무래도 좀 2022년도에 입단한 신예 기사다 보니까 이 접바둑 경험이 많이 없던 그 점에서 왔던 고전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후에 그래도 좀 많이 본인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국은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모습 보여줄지 관전하시는 것이 좋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임강혁 도전자는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 검토실에 부산 동호회, 바둑 동호회 분들이 많이 올라와 주셨어요. 같이 뭔가 응원도 하고 좀 서울에서 놀기도 할 겸 이렇게 와주셨다고 했는데 좀 좋은 기운을 받아서 꼭 승리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빠르게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드스쿨인데요. 최근에 AI 이후에는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정석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날일자를 걸쳐두었고 흙이 한 칸 협공을 하니까 한 칸을 띄워두고 우상기의 날일자 먼저 걸쳐둔 돌을 도움 삼아서 씌워갔는데 임경혁 도전자가 입구자로 붙이는 응수타진을 두었습니다. 붙이는 응수타진이 완전 올드스쿨이죠. 임강혁 도전자가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다고 해요. 그냥 바둑 학원에서 유치원 때 시작해서 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바둑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때 정도면 딱 많이 뒀던 정석이죠. 저도 한 초등학생 때 이 정석을 굉장히 많이 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곳을 붙여서 한 해두고 탁 밀어가는 이 정석.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굉장히 약간 옛날 향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임강혁 도전자는 초등학교 때 한 타이즈에 한 4, 5단 실력까지 실력을 쌓고 이제 바둑을 그만두었고 그러고 나서 20대가 되고 이제 지금은 한 6, 7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력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점 접바둑, 6, 7단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면 정말 재밌는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치수입니다. 임강혁 도전자가 오늘 그래도 꽤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긴장을 좀 마음을 좀 그동안 글쎄요 잘 차분하게 가다듬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분하게 잘 가다듬고 본인 평소의 기량을 오늘 대국에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실력자가 나와 주었습니다. 지금 묘하게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흙이 두텁게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임광혁 도전자가 오늘 대국 별다른 각오가 아니죠. 별다른 작전은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두고, 열심히 두고, 신중하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작전을 밝혀주셨는데요. 일단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고미소 프로는 이쪽 끼워서 끊기는 약점이 백이한테 굉장히 두드러지는 큰 약점이었던 만큼 좀 간접적으로 어깨 짚어가면서 보강을 하고 있어요. 좀 효과적으로 보강을 하는 수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둔다면, 네,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를 통해서 이한 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동시에 지금 상변 쪽에 흙 대마가 은근슬쩍 떠 있죠. 네, 그 점을 고미소 프로가 노리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오늘 고미소 프로가 좀 초반 포석을 짜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 젖바둑 뭔가 내공이 그새 성장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어깨 짚고 한칸 뛰어가는 이런 좀 적극적인 젖바둑 포석이 필요합니다. 내전바둑에서는 백이 그냥 인내하면서 접어가기에는 상당히 큰 치수여서요. 뭔가 좀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전단을 구해야 하는 치수인 만큼 지금 고미소 프로의 작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임광혁 도전자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상변에 흙 다섯 점이 떼이르게 몰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가 설명드리자마자 그 얘기를 들었는지 한 칸을 뛰어서 보강을 해두고 있고요. 고미소 프로는 글쎄요, 이런 데한칸 뛰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상변을 노려갈 수도 있고, 두텁게 뭐 막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서로의 성향 차이입니다. 3초. 하나, 임광혁 도전자가 다섯,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여섯, 했잖아요. 일곱, 저희 이 프로그램 여덟, 아홉, 신청하게 된 계기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동호회, 부산 바둑 동호회 출신의 아는 분들이 좀몇번 이렇게 나오니까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또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오늘 응원해 준 분으로는 조혜연 프로와 3점에 대국했던 하경빈 도전자 오늘 같이 와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되게 반갑게 나눴어요. 그리고 그 바디 프로필, 바둑을 좋아해서 바디 프로필을 바둑을 주제로 찍었던 도전자, 그분도 아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랑 딱 비슷한 실력대라고 했어요. 그분 제가 성함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김다영 프로한테 4점에 승리한 분이거든요. 그분이랑 딱 비슷하거나 본인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충분히 좋은 기량만 발휘할 수 있다면 승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고미소 프로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강한 도전자를 만나는 것 같기는 해요. 젖바둑 내공이 없어서 고전을 하는 건지, 상대를 좀 강하게 만나서 고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팍팍한 치수의 실력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미소 프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두 판은, 사전에 두 판은 조금 이렇게 참아두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컨셉이 확실합니다. 벌써 이 어깨 짚음이 두 번이나 나왔죠? 두 번이나 나오면서 지금 노골적으로 상변의 흙 대마를 내가 이 공격을 통해서 전단을 구하겠다. 이 작전을 선포합니다. 임광혁 도전자는 수읽기에 자신이 있다고 했거든요? 수읽기에 큰 자신이 있었던 만큼 타개하는 데에도 자신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제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과감하게 손을 뺐습니다. 보통은 하나 밀어두고 한칸뛸때 행마를 하는 게 보통인데, 그 이유는 이곳을 밀어가는 게 급소죠. 이렇게 흙 모양이 찌그러지는 것은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파서 밀어가야 하는데 아 그때 안쪽으로 젖히는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가끔 백으로 이제 이 모양을 제가 만들 수 있으면 흙이 이곳을 밀어올 때 백의 정수는 사실 이곳을 막고 치받을 때 백은 연결하고 같이 집을 짓고 벌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입니다만 이곳을 밀었을 때 안쪽으로 젖히게 되면 정말 복잡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쪽 끊을 때 밀어갈 수도 있고요. 백은 아래쪽으로 늘어서 이렇게 삼삼을 침입해 들어가면서 흙 전체를 끊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진행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진행은 흙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임강혁 도전자가 그냥 안전하게 늘어서 참아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곳을 밀었을 때 제가 여길 젖혀서 제가 망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곳을 밀어본 적도 있고 이곳을 늘어본 적도 있는데 두 싸움 모두 뭔가 흙의 귀가 다 제가 잡고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임강혁 도전자가 차분하게 초반부터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네, 귀를 단단하게 지켜가는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미소 프로도 어쨌든 양쪽을 다 막아가는 데 선수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고요. 이런 데 하나 뛰어가면서 또 은근슬쩍 약점을 노리던지 글쎄요. 강하게 또 압박을 해 들어가기에는 노골적으로 압박해 들어간다면 흑 입장에서도 그냥 지키면 됩니다. 지금 고미소 프로도 살짝 지금부터는 고민이 되겠습니다. 실리는 흙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 두었어요. 바로 역시 압박해 가네요. 오늘 고미소 프로의 컨셉은 적극적입니다. 그동안 좀 기다리는 대국을 했을 때 좀 굉장히 답답해 했어요. 제가 국후에도 오늘 대국 답답하지 않았냐 하니까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 어떻게 해야 이거를 너무 나쁜데 어디서부터 역전시켜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오더라 이런 후기도 남겨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붙여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이렇게 계속해서 찢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상변의 흙 미생마를 내가 괴롭힐 수 있는 한 가장 최대로 괴롭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임강혁 도전자가 반발하는 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수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잡아둘까요? 이렇게 됐을 때 눈에 가시가 남아있어요. 지금 끼워서 차단되는 자리가 백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입니다. 따라서 임강혁 도전자가 지금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늘어두고 들 때 이쪽을 보강을 한다든지 타개해 나가는 작전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흙이라면은 과감하게 반발을 선택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려서 이제 실력이 부족할 때 저보다 젖혀가네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반발이 나왔고요. 한데 이런 기풍의 문제점은 뭐냐? 대마가 상당히 잘 죽습니다. 저도 유년 시절에 젖바둑을 굉장히 많이 두었을 때 항상 이런 선택적인 장면에서 반발을 좋아했거든요. 저도 전투적인 기풍이었기 때문에 항상 반발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맞부딪히고 죽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항상 결말이 죽었어요. 그것의 장점은 전투 바둑을 선호하는 기풍의 장점은 대마가 죽거나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실리적인 기풍보다 높지만 그
뭐랄까요? 수읽기가 좀 늘면서 바둑이 확실히 좀 빨리 늘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 고통. 내가 대마가 죽는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감내를 해야 좀 빠르게 늘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도장을 다니면서 대구 기회가 많기도 했고요. 뭐 당연히 늘어야 되는 환경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투를 즐겨하는 기풍이 초반에 좀 빨리 느는 경향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실리적인 기풍인데 전투형으로 바꿔라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실리형은 실리형대로 본인의 그 장기를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개척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지금 비롯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투형으로 좀 성장을 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장점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지금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늘어두면 충분합니다. 네. 인강력도전자가 정말 지금 잘 두고 있네요. 사실은 여기 밀리고 막히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불안했는데 지금 고민소프로가 최강으로 붙여갔을 때 정말 좋은 타이밍에 반발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걸 받지도 않네요. 이 한 점이 살려 나와지면은 상변의 대마가 또 위험해진다. 따라서 여기 치받는 거는 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확한 판단인데요. 정확한 판단입니다. 임강력도전자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까 저랑 사전 인터뷰로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에 정말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 밤잠도 못 잤고 지금 너무 막 긴장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살짝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보통 도전자분들이 다 긴장을 하시기는 하는데 뭔가 긴장을 하다 보면 좀 위축되고 평소 기량을 많이 못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나서 좀 최대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6, 7단 기풍 정도의 기력되면은 네 점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응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뭔가 표정이나 네, 대국을 하는데 그런 선택하는 수나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전혀 그런 긴장한 내색이 저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오늘 고민서 프로가 또 한 번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네, 고민서 프로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강적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귀를 확실하게 또 지켜두었고 이제는 고민소 프로도 이견을 아낄 필요가 없죠. 삼삼침입에 대한 그 노림이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고민소 프로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곳 연결을 아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좀 평화롭게 바꿔치기 비슷하게 백은 이곳 한 점을 내어주었고 흙은 또 흙은 대신에 이쪽에 원래 날일자로 뻗어 나왔는데 그곳의 두터움을 백한테 허용했고 이렇게 또 묘한 타협적인 바꿔치기가 나오면서 임강혁 도전자가 초반 포석은 잘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임강혁 도전자가 부산 바둑 동호회 자체에도 뭐 잘 두는 연구생 출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접바둑 경험은 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력증정 카페 신청이 딱 됐다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부산 출신 프로기사 장건현 프로기사가 있거든요. 그분이랑 또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연습 대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점의 똑같은 실수로 연습 대국을 했는데 결과는 아쉽게 패배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막 100% 이렇게 막 넘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포석은 정말 어디 하나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단단하게 완벽하게
잘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미소 프로한테 또 한 번 변칙적인 수법이 나왔죠. 지켜둔다면 어깨 짚어가는 자세가 한 칸 띄어져 있는 것보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좀 당황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받아두고 어차피 그냥 이렇게 연결해 둔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뭐 요 한 칸 정도 차이인데 이것의 장단점은 서로 다른 느낌이어서 하지만 좀 변칙적인 수를 당했을 때는 상대의 의도대로 좀 당해주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임관혁 도전자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평소에는 속기파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의식을 하고 천천히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평소 대국은 좀 속기로 빨리빨리 두는 편이라고 하셨고 특히 이 기력측정 카페 신청이 된 이후에 40초 초읽기로 한번 또 대국도 해봤는데 정확한 형세 판단, 막 개가가 흑집이 몇 집이고 백집이 몇 집이고 하는 판단을 제외하고 그냥 자체적인 수읽기만 하는 걸로 봤을 때 40초가 꽤 여유로웠다고 해요. 그러면은 정말 속깊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유롭게 본인의 제한 시간들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초반 포석에 확실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하변 쪽 모양을 선택을 하면서 좌하기에 협공을 맞기는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서 저는 그냥 날일자로 받는 것을 가장 맨 처음에 참고도로 보여드렸던 건데요. 일단 임강혁 도전자는 이런 그림 그리고 있네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똑같이 귀 지키면서 상대 약점 또 노리고 내 귀 확실하게 일단 지켜나가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거 한 칸 띄어져 있을 때는 제가 또 한 번 둬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젖바둑을 둘 때 이런저런 수들을 많이 시도하는 편인데 일단 한 칸 띄어져 있을 때 제가 이 모양을 만들었을 때 100으로 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칸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100도 젖혀서 미는 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또 고미소 프로는 3-3 침입을 통해서 전단을 구합니다. 막으면 밀고 들어가겠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모양 나갔을 때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저도 지금부터는 그냥 슬기 싸움입니다. 어떤 변화가 정수입니다. 뭐 이렇게 둬야 됩니다라는 건 없고요. 지금부터는 서로의 수읽기 싸움입니다. 이곳을 막아가는 순간 그런 수읽기 전투가 벌어지고 그것이 아니라면 임강혁 도전자는 이런 그림을 또 그려볼 수는 있겠네요. 젖혀 있는 거를 뭐 선수로 하고 이 정도 타협하는 그림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런 진행이 간명하게 정석을 마무리하는 진행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기세상으로 이곳은 끊어갈 수밖에 없죠. 아마추어가 프로분들이랑 둘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바둑 TV에 나와서 바둑을 떠본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전자분들에 비해서 판으로 떠본 경험이 그래도 조금 많다는 게 인터넷 대국과 판으로 뜨는 대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기사님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 방송이라서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다른 변명 없이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팬분들과 둘 수 있다는 기회가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종종 열심히 두겠습니다. 오늘도 인공지능을 열심히 찍어봤고요. 그리고 좀 전략을 이것저것 구상해왔습니다. 끝내기 승부 갔을 때 그래도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추억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끊어갈 수밖에 없고 고민석 프로도 아마 밀어갈 텐데 워낙 복잡한 전투가 지금 좌하기에서 벌어질 예정이라 고민석 프로도 최대한 자기 시간을 소요하면서 술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백이 이곳을 늘었을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거는 일감상 흙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좌변에 백이 너무 두터워서요. 그냥 살아두고 이쪽 넘어가는 것과 이쪽 연결하는 걸 맛보기만 하더라도 흙이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그냥 치받고 이 정도로 그냥 서로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장면인데 글쎄 어떤 선택이 나올지. 그래도 백 입장에서 일단 흑의 귀에서 흑의 귀를 백의 실리로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불만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석 프로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임강혁 도전자는 지금 좀 때이르게 승부처를 맞아서 어떤 선택을 할지, 최강으로 나갈지, 타협을 할지 지금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진짜 치받는 순간 엄청난 전투의 시작이에요. 시간을 한번 체크하죠. 거의 이 장면에서는 너무 지금 거의 중요한 승부처와 같은 장면이라 초읽기에 몰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최선의 수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도전자분들께 초반에 그냥 쉽게 빨리 두는 게 더 좋다. 제한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면, 이렇게 진짜 직접적인 승부와 연결된 장면에서는 제한 시간을 다 소요하더라도 이 승부처에 집중하는 할 필요도 있습니다. 확실히 임강혁 도전자가 사전 인터뷰 때 술기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대국을 본인의 술기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AI 이후로는 바둑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초등학생 때 공부한 것만큼 많이 하지 않아서 포석이랑 뭐 정석 같은 거에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점 접바둑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트렌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본인의 스타일로 바둑을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기가 다 흑의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을 충분히 단순하게 짤려면 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두텁고 잘 짜나가다가 지금 이쪽 한번 반발수가 나오면서요. 이쪽에 반발 한번 그리고 여기 최강수, 이쪽 붙이는 수에 강수가, 또 흑한테 강수가 두 번 나오면서 고민석 프로도 최강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이
시받는 수는 제가 계속해서 변화를 보여드리지만 살고 났을 때, 백이 살고 났을 때 와, 치바다 하나요? 백이 살고 났을 때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먼저 선수를 하고요. 늘 수밖에 없는데 살고 났을 때가 이제 문제다. 근데 밀고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거든요. 또 그냥 막으면 곳을 막았을 때 이제는 흙이 이쪽 넘어가는 것에 좀 신경이 쓰입니다. 쟤는 반발을 했을 때 흙이 좌측에 꽉 차져 있어서요. 막 폐 같은 이런 뒷맛도 남아 있고요. 일단 최강수로 버텨갔습니다. 뭐 늘 여기를 젖힘 당할 수는 없어요. 흙도 여기를 젖힘 당하는 순간 이 흙 두 점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젖혀 있거나 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젖혀 있고 이곳을 둘 때 막는다? 이거는 그냥 늘기만 해도요. 늘어도 어차피 이곳을 젖힘 당할 수는 흙이 없거든요. 저도 정말 복잡한 전투 모양이 나와서 흙의 정수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는다면 맞고요. 그때 젖힌다. 저의 슬기는 일단 흙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이곳을 치중 가면서 이거는 백이 잡았습니다. 2-1로 치중 가는 수가 좋아서 백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는다면 막기보단 또 백이 이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곳을 느는 거를 먼저 선수를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막아서 이거 흙이 골치 아픈데요. 초읽기에 몰립니다. 너무 복잡한 전투에서 제가 이쪽 그냥 치받고 단수치는 그 바꿔치기 변화를 두는 편이 알기 쉽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임강획도전자 최강수로 응수를 하였고 승부처입니다. 정석 진행이 되다가 승부처가 되어버렸어요. 고미소 프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그동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젖바둑을 어디서 어떻게 그런 노하우를 배워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뭔가 고미소 프로의 다섯, 친구들 뭐 박소율 프로나 고윤서 프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했던지 뭐 저도 궁금하네요. 대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두는 게 젖바둑 접는데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나름대로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는 여기 뒀을 때 흙의 수가 안 보입니다. 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그냥 살렸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은 그냥 흙은 외길이에요. 근데 백이 이곳을 밀고 들어오면 이 전체를 어떻게 타게 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막아갑니다. 홍수 프로는 이 패는 흙이 말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패는 초반에 패감도 없고 이걸 따냈을 때 흙이 패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좌하기가 완전히 망했죠. 그렇다면 이곳을 젖히는 거는 머리를 맞았을 때 흙이 대책이 없고요. 네, 그렇다면 늘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백한테 선택권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막아갈 수도 있겠어요?
붙여서 그냥 붙여서 백도 당장 입회를 결행하기에는 백도 팩감이 없네요. 네, 지금 여길 따냈을 때 백도 팩감이 없어서 백은 뭐 이런 데 젖혀서 이제는 삶을 도모하지 않을까 싶고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젖혀가죠. 아, 지금 또 괜히 이거 하나를 막아둬서 젖히는 수를 허용을 했습니다. 흙에 공배가 하나가 꽉 채워지는 만큼 이런 데 붙일 때 나중에 뒷맛이 고약합니다.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행마를 하기에는 막 이런 수가 이제 선수로 들으면 네, 백이 두죠. 더 쉽게 끊어지거든요. 흙의 위기입니다. 일단 이 선 붙여가야죠. 네. 흙의 위기긴 위기인데 임강혁 도전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끊어져도 따로 그냥 살 수 있다. 이런 데 뛰면은 흙이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또 하는 것 같네요. 이 판단이 정확하다면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나요? 이런 식으로 두면 근데 여기 백 모양이 또 이쪽 입구잖아. 늘어드는 게 선수라 이쪽 흙은 완생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강혁 도전자 굉장히 어려운 수읽기 판단을 과감하게 결정을 했네요. 지금도 일단 늘어두면 이쪽 느는 수가 절대 선수여서요. 지금은 이렇게 뭐 입구자만 가더라도 흙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는 여기가 열죠. 확실히 임강혁 도전자는 그 그림을 생각하고 있네요. 따로 국밥을 했을 때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수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감하고 대담한 생각인데요. 근데 늘었나요? 한 칸을 뛰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늘면은 백한테 역으로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뺐는데 이거는 네 지금 괴로워하죠. 이거 두 점 나가는 수가 생겨버렸어요. 일단 그래도 대마를 다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부는 길어지겠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느는 수는 이 날일자를 허용당했을 때 무리였어요. 그래서 한 칸을 뛰었어야 했는데 임강혁 도전자가 일단 이 두 점 정도는 괜찮다. 이 두 점 정도는 승부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하죠. 이 하변이 아니죠. 좌변이 다 죽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선택이 100번 좋습니다. 네, 침착하기만 하면 돼요. 살짝 흔들릴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장문으로 두텁게 지켜두었는데 지금 여기 뚫리는 수를 허용을 했으니까요. 네. 확실하게 두텁게 연결해 두고 이곳을 따낸다면 저는 여기까지 그냥 좀 잡아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수가 아니라면 우변 쪽을 둘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언젠가 좌하귀가 말을 할 것 같아요. 확실히 뒷맛이 나쁜 자리는 프로기사들이 그냥 넘어가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항상 말을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이렇게 뛰어서 지금 하변과 우하귀에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겠다는 작전인데요. 이 작전은 일리는 있습니다. 우변의 백집도 그만큼 생기긴 할 텐데 어쨌든
우화기와 하변에 한 40집 정도를 통집으로 가져가겠다. 오, 재밌는 작전이 나왔습니다. 서로 지키고 있으면 내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데요. 오, 좋은데요, 지금? 하나, 둘. 왜냐면 우상기랑 좌상기에 어찌 됐건 굉장히 큰 모양, 큰 모양으로 귀의 집을 한 30집 정도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작전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백은 큰 확정가는 없어요. 따라서 우변과 우하기랑 하변의 크기가 비슷해만 지면 지금 우상기랑 좌상기의 흑의 실리를 당해낼 공간이 없습니다. 오, 정확한 판단인데 또 한 번 손을 뺐네요. 이거는 이거 젖히는 게 안 아픈가요? 야, 아픈데요, 일단. 안용이 없어졌습니다. 안용이 없어졌다는 뜻은 이제 상변의 흑 대마가 그냥 단수를 쳐서요. 이거는 그래도 빠르게 도망가면 네, 빠르게 도망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단수를 치는 거는 욕심일 것 같네요. 네, 그냥 굳지 않아 붙이는 정도로 네, 한 칸 뛰는 수도 비슷합니다. 일단 연결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미소 프로는 호시탐탐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고미소 프로가 들고 나온 이 적극적인 반면 운영에 대해 지금 기회가 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붙이고 붙이고 그 끊고 이런 데 도움 닫기를 통해서 이제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흙 전체가 끊기기는 합니다. 아니, 백 입장에서도 물론 엷은 돌이 많아서 엷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이 수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어려운데요? 이거 끊기면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제가 뭔가 입구잖아 이런 데 붙이는 수를 설명을 드렸던 게 한 칸을 뛰는 이 연결고리가 너무 얇습니다. 그래도 임강혁 도전자 일단 이제는 작전이 쉬워졌어요. 그냥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상변을 확실하게 살릴 수만 있으면 이 대국은 고미소 프로가 정말 답답한 형국으로 진입을 해요. 사전 공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서운데요, 저는. 고미소 프로가 칼을 뽑지 않을까? 네, 지금 칼 뽑죠. 이거 붙였을 때 저는 안 보여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너무 쉽게 선수여서요. 이곳을 밀었을 때 이 흙 대마 어떡하죠? 이럴 바둑이 아니었는데 여기 붙이는 거 한번 손을 빼고 네, 그냥 받아두어도 충분히 유리했거든요. 여기 붙이는 거 하나 손을 빼고 이쪽 뛰어가는 수를 좀 너무 성급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단수를 쳤을 때는 정말 등줄기가 서늘함을 느꼈어야 했거든요. 좀 손쉽게 이 한 칸 뛰는 연결 작전이 좀 빠르게 결정이 나면서 위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좋아요. 임강혁 도전자가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곳을 흙은 끊어가고 싶은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임강혁 도전자는 지금은 하변이 뚫릴 때 뚫리더라도 지금 너무 아프긴 합니다. 연결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도 이곳을 끊는 것은 단수치고 그렇죠. 계속해서 백이 연결을 하면 끊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하변도 집을 짓고 이 전체도 살아가고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달콤한 꿈은 지금 빨리 벗어나야 하고요. 아, 이거는 빵 따내면 줄 순 없고. 아, 여기서 흑마 어떻게 하나요? 아, 정말 어렵네요. 이미 흙 모양이 어느 정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길 밀었을 때 그냥 이런데 한 칸 뛰는 것도 이쪽 붙이는 약점이 너무 통렬해요. 이거는 거의 결정타일 정도로 안 돼서 흙은 좀 민망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아예 치받아서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 거기까지 되나요? 밀면 어떡하죠? 이건 오히려 베개돌이 중앙으로 한 번 더 오는 만큼 이젠 진짜 연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젠 오히려 이 석전머리가 더 통렬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붙여나오는 리듬이 생겼어요. 30초. 하나, 둘, 셋. 아, 임강도전자 다섯, 중요한 다섯, 순간에서 일곱, 지금 여덟. 욕심을 부렸습니다. 고민석 프로는 아예 확실하게 흙 대마를 봉쇄하려고 하네요. 더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봉쇄가 될 수만 있다면 흙이 한 집은 냈지만 여기서 한 집 낼 수 있느냐. 지금 인강도전자 안경까지 지금 벗어 던지면서 지금 바둑의 심각성을 30초. 내비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백이 칼을 뽑아 들었어요. 이 작전은 고민석 프로도 이제 뒤가 없어요. 네, 이제는 서로 대마 싸움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이 흙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임강도전자 정말 잘 두고 있었는데 이 좌학이, 그래서 이 좌학이 정석 선택부터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점을 이곳에 흙 두 점이 잡혀지면서 생각도 안 했던 이 상변의 흙 대마가 어쨌든 안형이 하나 줄어들었고 또 고민석 프로가 그냥 우변에 집 짓기 전에 한번 응수타진처럼 그냥 하나 선수교환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거를 반발하면서 이 대국이 급변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막혔는데요. 이거는 이쪽에서 이제 한 집을 내야 하는데 어디서 내죠? 도저히 흙이 한 집이 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임강혁 도전자는 뭔가 설마 죽겠어? 좀 이런 생각을 또 좀 했던 것도 같은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너무 아쉬운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철기 2회 남았습니다. 뭔가 이쪽 한 칸 뛸 때까지도 그 뭐랄까요? 이 바둑 잘못하면 진짜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손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쪽 한 칸 뛴 수랑 여기 날 짜가는 수. 이때부터 고민석 프로는 거의 대마 사냥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30초. 하나, 강한 둘, 셋, 강력한 넷, 수법을 고려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일곱, 우리 임강혁 도전자가
좀 그 분위기 파악을 살짝 늦게 했던 것이 지금 대마 포획, 대마 사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는 이제는 사석 작전까지 안 돼요. 이제는 원래라면 군대를 끊고 뭔가 중앙에 이런 도움닫기들을 통해서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뭐 개가로 가는 길까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변을 석촌머리 두들겨서 또 뚫리는 것까지 남았죠. 아, 대위기입니다. 이쪽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정말 아쉽네요. 어?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두면 네. 안 됩니다. 오히려 흙의 자충도 걸려 있고요. 백은 아래쪽에 약점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약점을 노려가도 돼요. 아, 네, 좀 괴로워하죠. 이럴 바둑이 아니었는데 전혀 이럴 대국이 아니었는데 임강혁도 전자가 너무 초반부터 때이르게 강수를 고집하면서 고미수 프로한테 좀 기회를 계속 줬습니다. 분명히 초반 여기 장문 씌우고 할 때까지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 장문 씌울 때까지만 해도 우상기랑 좌상기에 흙집을 완벽하게 다 내두었고 오히려 하변에 발전선까지 가져가면서 초반 포석에 대해 리드를 거의 완벽하게 했는데 여기 날일자 비껴간수 한 방에 모든 포석의 유리함이 무너졌네요. 그냥 침착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응수했으면 됐는데 뭔가 이게 상대가 한번 비틀어 가니까 이게 뭐지? 뭔가 의도인가? 또 한번 반발을 했고요. 이렇게 한번 씌워 들어가니까 귀를 살려내려고 이렇게 붙였는데 고미소 프로가 그 틈을 타서 삼삼 침입해 들어갔던 것이 정말 날카로웠고요. 이 삼삼 침입 이후에 마지막으로 흙이 정말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선택지에서 또 한 번 초강수를 선택을 하면서 이 대국이 결국은 이 상변 대마의 위협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실상 지금은 거의 잡혔어요. 지금은 흙의 정수가 그냥 이겁니다. 흙의 정수가 이렇게 하고 이게 늘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 대마가 다 잡혔으니까 개각 안 되겠죠. 아, 임강혁 도전자 너무 아쉽겠는데요. 강수로 일관을 하다가 한 번의 역습 그리고 그것이 대마 포획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임강혁 도전자가 이거 그냥 대마가 잡히고 이 대국이 끝이 난다면 좀 강약 조절에 실패해요. 실이 좀 전투적이고 호방한 기풍의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 오늘 강약 조절 힘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고미소 프로가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왔어요. 확실히 그동안 뭔가 이 젖바둑에 대해서 이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 때랑 완전 다릅니다. 오늘은 상대를 흔들어가는 이 솜씨가 완벽한데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흔드는 또 정말 날카로웠고요. 뭔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젖바둑에서 흙이 어려워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온 느낌입니다. 레벨업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강혁 도전자가 초반에는 완벽한 포석을 보여주었는데 고미소 프로가 여기 날일자 한 방으로 딱 흔들어 갔던 것이 거의 뭐 승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한 수의 이 모든 정말 이 한 수예요. 이 한 수에서 비롯돼서 지금 오늘 이 대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는데요. 임강혁 도전자가 너무 이수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수 한 수 강수로 일관했던 것이 좀 오늘 패배로 이어지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살짝 제가 좀 기대를 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임강혁 도전자가 근데 초반 포석을 너무 잘 두어서 여기 뛸 때까지만 해도 고미소 프로가 어디서 또 역전해야 될지 상당히 좀 답답한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우변을 이렇게 깨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서로 이렇게 지킬 거 지키면서 지어주는 만큼 나도 짓겠다. 그런 작전이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따라서 여기 붙이고 뛴 게 너무 좋은 작전이었는데 고미소 프로도 뭔가 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잡은 느낌이에요. 임강혁 도전자가 대마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살짝 늦게 하니까 이 대마 진짜 포획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더 이상 살려낼 곳이 없어요. 네, 부분적으로 여기를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을 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백은 너무 쉽습니다. 백이 너무 두터워요. 저 하나, 이 대국이 대마가 다 잡힐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 날일자의 마법이네요. 네. 오늘 이 대국은 이 날일자 한 수로부터 비롯돼서 전체로 판 전체로 싸움이 번져 나갔고 마지막에 고미소 프로가 정말 정확하게 여기 붙여가는 수랑 붙이고 이거 붙여가는 좋은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을 붙여가면서 확실하게 틀어막는 수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대마포에게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임강혁 도전자가 마지막까지 여기 늘어든 수는 정말 너무 아쉽네요. 근데 이 수만 아니었더라도 대마 싸움을 하는데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일단 대마가 산다면 하변이 깨지더라도 승부가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이거 오늘 그 동호회에서 같이 지금 같이 막 검토실에서 응원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여기 넣을 때 비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백의 약점들을 좀 추궁해가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이 너무 두텁습니다.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지금 다 선수죠.
성변에서 흙이 한 집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임강혁 도전자가 성변 쪽에 100약점을 계속해서 추궁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워낙 백이 두터운 모양입니다. 네, 임강혁 도전자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아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너무 아쉽게 대마가 죽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네, 여기 단수 한 방 맞고 부터 갑자기 대마가 몰렸어요. 네, 임강혁 도전자 너무 아쉬운 한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국 100불계승으로 임강혁 도전자의 4단 도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전혀 이럴 바둑이 아니었는데 좀 초강수로 응수하면서 뭐 전혀 이럴 바둑이 아니었는데 대마가 다 몰렸고 결국 대마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꾸미소 프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대마포에게 성공을 했고요. 정말 적극적이고 재밌는 반면 운영을 통해서 오늘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초반에 도전자분께서 모양 감각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 고전했던 것 같고요. 중반에 제가 열심히 끊어가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양 감각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고요. 슬기 부분을 보완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둑 둔 거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재밌었고 이기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또 배운 점이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목표가 없었는데 이제 공이소 프로를 4점에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게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다 기다려주시고 저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저서 조금 그렇고요. 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점 강해지는 도전자의 참여로 흥미로운 기록 직전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